혐오의 시대에 공감이 답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너무 뻔한 얘기 아니야? 오해라고 계신 것 같아요. 공감이 혐오를 만들죠. 우리 사회 문제는 공감이 부족해서일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편에 대해서는 깊이, 너무 깊이 무슨 말을 하든지 공감을 해요. 우리가 남이가 그 구심력이 늘 작용하고 있어요. 이건 본능이에요. 근데 원심력은 뭐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자유정학부에서 인간 본성과 기술의 진화를 가르치고 있는 장대익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문명을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동식물 중에서 인간만이 만들게 됐을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독특한 존재가 되었는가? 가장 첫 번째는 과학기술의 능력, 이 생태를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해서 생태적 지능 같은 게 있느냐. 근데 사실 그것만 있으면은, 과학기술만 있으면 문명이 만들어질까 자동으로? 그럼 이렇게 상상을 해보자고요. 100명이 살고 있어요. 천재들이에요. 아인슈타인 같은 머리를 갖고 있어요. 자, 근데 그 100명이 공감이 제로예요. 타자가 무슨 얘기를 하든, 타집단이 무슨 얘기를 하든 물고 뜯고 뭐 서로 혐오하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새로운 걸 발견하는 족족 남아있지 않고 축적되지 않고 그냥 망해버리는 거죠. 수많은 연구들이 그래도 정말 인간의 독특한 게 뭐야,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약간 질적인 차이 같은 그런 게 뭐가 있을까를 얘기해보면 커뮤니케이션 능력, 협업 능력, 배려심, 공감, 이 사회적 영역에서 압도적이에요. 사회적 지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것을 진화시키지 않으면 문명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공감이 있으면 어떻게 문명이 발달된다는 건지. 문명은 집단이 이런 성취를 축적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그러려면은 어느 정도의 이상의 공감력이 필요한 거죠. 침팬지 세계에서도 진짜 똘똘한 애들이 있어요. 막 드럼을 막 쳐가지고 순위가 막 올라가요, 서열이. 근데 그냥 끝나버려요. 그다음부터 다음 세 이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유일하게 공감력을 이 정도까지 발휘하는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공감에도 단계가 있고 인간의 공감력은 지상에서 최고다. 공감력은 우리만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쥐 실험도 있는데 레버를 누르고 먹이가 나오는데 동시에 옆에 있는 동료 쥐가 전기 충격을 가하는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막 누르고 더 쾌락을 느끼, 전혀 그런 거 아니고 고통을 느낍니다. 어느 순간 자기가 배가 고프더라도 누르지 않아요. 감정의 전염 같은 거죠. 고통이 그냥 전달되는 거예요. 옆 개가 울면 따라서 우는 것처럼 공감의 아주 에센스, 아주 깊은 포유류들이 공유하고 있는 공통된 그 지점은 바로 감정의 전염 같은 거거든요. 자, 근데 그 위에 동정심 같은 것이 있습니다. 침팬지들이 서로 수컷들이 엄청 싸우고 있니? 싸우고 나면 꼭 이긴 놈이 진 놈의 등을 두드려줍니다. 너 져서 기분 나쁘지? 너의 고통은 내가 알아줄게. 자, 근데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고차원적인 공감은 뭐냐면 일종의 역지사지 같은 거죠.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없잖아요. 뉴스를 보면은 일단 슬픈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그거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인지적 능력을 10분 발휘해서 나도 그런 처지에 가 있다면, 아, 물이 되게 없을 텐데, 이런 추론을 하는 거죠. 그냥 느낌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지적으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오직 인간만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공막 있잖아요, 공막. 흰자 혹은 흰자위라고 하는. 우리 희고 투명하죠. 영장류 종들을 한 100여 종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독특한 눈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수를 돌리면 아마 여러분도 이쪽을 보실 거예요. 시선이 어디가 있는지,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관심이 어디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협력하는 눈이라고 얘기를 하죠. 칼 세건이 그 코스모스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외계인이 지금 와있다 그러면 그들은 우리의 적일까 친구일까를 묻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친구일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논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그 문명이 우리보다 출중하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러 온 거죠. 과학기술 문명이 훨씬 더 뛰어난 거예요. 자, 근데 망하지 않은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공감력이 뛰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은 지금 강아지가 슬퍼서 우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짠해요, 우리는. 근데 만약에 외계인이 우리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왔을 정도로 거대한 문명을 만들었고 망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더 다른 존재에 대한 배려가 높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부족하고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그 역지값을 넘었다. 우리가 어떤 프라이드 같은 것이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혐오가 큰 주제가 된 거는 팬데믹 때문에 혐오가 늘어난 거는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통계만 보더라도 지난 2년 동안에 아시안인들을 향한 혐오가 엄청 늘어났거든요.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40년 연구에서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는 큐만 줘도, 그런 기사만 읽게 해줘도 외국인, 노인, 심지어 비만인, 타집단, 그리고 다르게 생김,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감도가 확 올라간다는 연구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자연스럽다는 얘기는 그것이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심리 메커니즘 그렇게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병원군을 갖고 오는 친구들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바운더리 안에 없는 사람들에 대한 경계가 진화적으로 이득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동물의 사체를 보거나 아니면 뭐 썩어 있거나 냄새 나고 이런 거 있으면 막 호기심에서 달려가서 막 냄새 맡고 먹고 이런 분들은 우리 조상이 안 됐어요. 다 돌아가셨고요. 그거로부터 회피하는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이고 살아남았던 거죠. 이거를 행동 면역계라고 해요. 수렵채집기에 우리가 잘 적응된 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달리 방법이 없는 거죠. 그거는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해당되는 얘기고, 최근에 인터넷의 가장 큰 특징은 나의 성향과 나의 과거의 경험에 맞춰서 추천을 해주거든요. 내가 옳다, 우리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끼리만 만나고, 그걸 우리가 에코 챔버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타자, 타집단에 대해서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이 자동으로 따라 나옵니다. 점점 더 그게 양극화되는 거죠. 핀터레스트 대표가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내전 중이다. 세계 대전이 일어난 것 같다. 그렇지 않아도 혐오감이 늘어나는데 이 미디어의 세계에서는 더 혐오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문제는 뭐냐면 그런 혐오감만 가지고는 이런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글로벌한 사회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해결책이 되지 않는 거죠. 혐오의 시대에 공감이 답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너무 뻔한 얘기 아니야? 뭐 새로운 얘기 뭐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사회 문제를 한번 가만히 보죠. 우리 사회 문제는 공감이 부족해서일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사회의 갈등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 편에 대해서는 깊이, 너무 깊이 공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든지 공감을 해요. 그런 깊은 공감은 수렵채집기에 우리를 지탱했던 부족 본능 같은 거거든요. 한일전 축구 경기를 하면 누구나 애국자가 되잖아요. 우리가 이기면 너무 기분 좋고 지면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그런 본능이 그냥 작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심해지면 우리끼리만 이 장벽을 치고 그 우물 속에 그냥 들어가 있는 꼴이 되는 거죠. 우물 밖에 존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면 뭐가 되느냐? 차별이 나오고 혐오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공감이 혐오를 만들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공감의 구심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끈을 매가지고 돌을 던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구심력으로 잡아당기죠. 그리고 원심력으로 나가죠. 그거의 합력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남이가 라고 하는 그 구심력이 늘 작용하고 있어요. 이건 본능이에요. 근데 원심력은 뭐냐? 지난 한 30년 전만 해도 강아지를 발로 차면은 아, 쟤 왜 저래? 그러긴 하지만 경찰서에 끌려가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끌려갑니다. 공감의 반경을 넓혀왔거든요. 그 강아지의 고통에까지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걸 규범으로 만들어놓은 거죠. 법으로 만들어놓은 거죠. 우리 사회가 이제는 동물의 권리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는 사회가 됐어요. 자, 200년 전에 어떻습니까? 여성은 인간도 아니었어요. 300년 전엔 아이도 인간은 아니었어요. 백인들만이 인간이었다가 점점 더 인간의 바운더리가 커집니다. 공감의 원심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답은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공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공감의 구심력은 경계를 하고 원심력을 작동시키자. 그럼 원심력이 뭡니까? 인지적 추론을 넘어서 법과 제도를 만들고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공감. 그런 공감을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교육도 그 중에 하나죠. 예를 들어 서로 막 원수 같은 존재들 있잖아요. 그들에게도 싸워서 막 피 흘리는 장면 보여주는 게 아니고 굉장히 쿨하게 통계를 보여주는 거죠. 너희들도 굉장히 잘못을 했고 여기도 잘못을 했지만 우리 이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바꿔주면 복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힘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메타버스를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가상의 세계에 들어가서 수많은 경험들을 해보는 거지 않습니까? 공감의 반경을 넓히게 할 수 있는 매우 좋은 툴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Virtual Reality 이 기술을 Ultimate Empathy Machine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령 기후위기 같은 경우에 안다가 오잖아요. 우리 인류가 망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사실 실감이 나지 않아요. 근데 메타버스의 세계에 들어갔더니 이미 1.5도 높은 세계에 가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어마어마한 큰 재앙을 불러일으키는구나. 우리가 깨닫겠죠. 기술을 통해서 공감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프라인을 조금 더 많은 시간을 가지면 공감력이 향상된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오프라인은 우리가 너무 선택적으로 만나는 건 아니니까요. 온라인에서 있는 시간을 줄이는 거죠. 그걸 디지털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2시간 쓰는 거를 1시간 반으로, 1시간 반을 30분으로. 그 남은 시간을 책을 읽거나 사람들을 만나거나 네트워킹의 기회를 갖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살면서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트랜스젠더라든가 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만나기 전에는 두렵죠. 저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하지? 너무 다른 사람이 아닐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똑같은 인간이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서로 우리가 이념 때문에 많이 싸우잖아요. 다 싸우다가 우리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 같이 일로 와보세요. 어느 순간 서로 뭉치거든요. 그리고 막 그렇게 삿대질했던 사람이 옆에 와가지고 자기 리트리버가 어쩌니 얘기를 한다고요. 공통된 경험이 쌓이는 거거든요.
편견을 깨게 하는 과정들, 컨택의 경험들을 계속 하다 보면 낯선, 그래서 두려웠던 존재가 자기 공동체 안에 들어오죠. 심지어 독서도, 독서에 대한 아주 일관적인 연구 중에 하나는 독서가 역지사지 능력? 이런 것들을 더 높인다는 연구들이에요. 소설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주인공의 입장에 가봐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런 건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공감의 반경을 넓힐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거든요. 남녀 간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 저도 지금 회사를 하고 있지만 MZ세대를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세대 간의 갈등이죠. 그 갈등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그 집단을 가로지르는 인지적 공감. 그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공감의 원심력이고, 그 원심력을 더 발휘하게 하는 사회, 그 사회가 공감의 반경이 넓은 사회고, 누구나 여러 가지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